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공식적으로 법원 휴가 기간인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씨 측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의 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 번 무혐의 처리가 났고 2014년 피해자의 별도 고소에도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은 또 2007년 성폭행 사건은 이미 10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아울러 펼쳤습니다. 성접대나 성폭행이라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다툼과는 별도로 절차적 하자로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재판 전략인데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응과 법원 판단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이모저모였습니다.